의뢰해서 단비, 땅에서는 샘물이 솟는다. 재성이 나에게 비추니 천금을 손에 쥐는 계상이로다. 2024년 토끼띠 하반기 운세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하반기 토끼띠 운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양력 8월부터 12월까지의 운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년을 반으로 쪼개서 토끼띠의 하반기의 운세를 낱낱이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8월을 살펴볼까요? 두뇌가 명석해지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자꾸 생겨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생겨서 일을 벌릴 수가 있는데요. 바쁘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8월에는 지출이 조금 늘어나 7월보다 현금이 부족할 수 있겠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저축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네요. 9월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토끼띠는 하반기부터 운이 본격적으로 트입니다. 아주 조금씩 꿈틀거리다가 11월에 폭발해 버리니까요. 그 전까지는 11월을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에는 모든 흐름이 무난하게 일직선을 달립니다. 그게 나쁜 일은 없지만 크게 기쁜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절대 일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창업이나 이직, 이사 같은 중요한 결정은 미뤄두시는 것이 좋고요. 동업이나 투자 제안을 받더라도 웬만하면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앞선다고 의욕만으로 일을 이끌어 가기에는 운이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선뜻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운 제안이라면 더더욱 거절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물운과 금전운도 비슷합니다. 9월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물러나는 편이 좋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특이한 운을 말씀드리면요. 9월에는 호들갑을 떨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이 맡겼다는데 어떡하지? 이번엔 승진 못하겠어. 이런 말들을 주변에 공유하시면요. 1호를 받기는커녕 무시를 당해 마음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응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달입니다. 대체로 조금 애로운 한 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다음 달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월은 길한 운세도 있고 흉한 운세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물운은 좋고 사람과 관계된 운은 나쁜 편입니다. 우선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10월부터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게 됩니다. 모든 일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지니 돈을 구하려고 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월부터는요, 예전부터 고민하던 일이 있다면 결단을 내리고 실천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만약 일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워낙 운빨이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면요, 좋은 조건의 가게를 인수받아서 시작부터 매출이 잘 나와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실 거고요. 직장인분들 내가 기획한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니 중책을 맡을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새로운 활보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달이거든요. 다음으로 나쁜 운세를 말씀드리면요, 사람과 관련된 것은 모두 흉합니다. 좋은 뜻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상하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남의 일에는 아예 참견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과 엮이면은 크게 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 평판이 크게 깎일 수 있으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꾹 참는 것이 이롭습니다. 11월을 살펴볼까요? 정관과 정재가 한꺼번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정관이란 지기를 의미하고 정재란 돈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돈과 명예를 모두 내 것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이죠. 동서로 분주하고 움직이면 내 이름을 드높이고 재물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귀 영화가 따로 없겠네요. 11월은 좋은 것만 생각해도 바쁜 한 달이 되실 겁니다. 괜한 잡념을 멈추고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결과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운입니다. 직장에서는 내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면 좋은 성과가 따를 것이고 사업에서도 내 직감을 믿고 밀어붙이면 반드시 수익이 올라올 것입니다. 평소에는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던 분들도 11월만큼은 행동력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접어두시고요. 신중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고민할 시간에 바로 실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2월은 재물이 넝쿨체 들어옵니다. 잔잔하다가 10월부터 꿈틀거리더니만 11월부터는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12월에도 좋은 기운이 남아있으니 부지런 수확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운이 한번 들어오는데요, 너무 뜬구름을 잡는 결정만 내리시지 않는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분야가 길한 편인데요, 투자용으로 좋은 거래운이 들어온 것이니 차익을 깨남기고 매매하거나 평소에 눈여겨두신 매물을 좋은 조건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직 구설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을 경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절한 친구와는 동거래든 동업이든 잠시 중단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반기 토끼띠 운세 어떠셨나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들을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이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기이한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